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4장 오늘은 9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2절 우리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세 천사들의 날아가면서 또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천사가 해줬고, 두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상황이 끝나는 그런 심판받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이제 세 번째 천사는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연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오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천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불과 유황불의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어디 있죠? 그냥 13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13장에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귀천의 귀부가 없고, 그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부한 자까지, 낮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까지 모든 자에게 이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표를 받게 하는,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매매니까 서로 상호간의 관계고, 그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위해서 유익이 나누어지는 관계고, 서로에게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혼자 살면은 몰라도 두 사람 이상 사는 사회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가 다 매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모든 매매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가운데 속에서 나타난 현장 중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죠? 그 짐승의 우상은 아마 용,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이제 표를 받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불과 유황,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니까 이건 타서 없어지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거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아마 관리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될 정도가 된다면 이번에 여름 뭐 백신 나왔을 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에 관한 것을 본다면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매매를 떠나서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서의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신적인 지배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받음과 동시에 정신적인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노예도 되고 육체적인 노예도 되고, 그러니까 이 표의 능력은 단순히 매매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은 자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제 힘들어지는,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도 아마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그 표를 받은 자는 아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기니까 그 아우성의 소리가 여러분 하늘에 닿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도 그랬고 이방 민족이 와서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난을 심하게 받으니까 그 고난의 아우성 소리, 이게 이제 고난의 연기와 이런 겁니다. 고난의 연기 그런 거죠. 고난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니까 밤낮 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그 아픔은 이거는 이제 영원토록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 참 대단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이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장 이미 17절에 이미 하고 있죠. 12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용이 여자와 그 낳은 아이를 이제 그 죽이려고 이제 강물을 막 쏟아두는데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받아서 여자와 아이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이 용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바다 위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7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씁니다. 그 딱 바다 모래에 쓰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 이 용의 권세를 받았어. 첫 번째 권세가 두 번째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치적인 힘에게 부여를 주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가 다시 종교적 힘을 가진 자에게 힘을 부여해주면 그때부터 세상은 이제 어떤 종교 전쟁 뭐 이런 전쟁이 이제 삶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 말씀 그 전쟁은 이제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보면은 잠깐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이 소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증거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로 인 성도들을 이깁니다. 잠깐은 동안 이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순교자가 생기는 현장이 일어나겠죠. 잠깐 동안 이겨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런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내용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다 풀이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삶의 고난의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예수, 성도들과 이제 영적 전쟁이 다시 이제 피 흘리기까지 잠깐 동안 있을 과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 사람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지금 중요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언을 남길 때 너희는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예수님을 꼭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언을 남겨야 될 유언을 남겨야 될 그런 이제 시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앞에 이제 남아 있는데 육적인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육적인 지금 이런 영적인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육신적인 작은 일들은 그냥 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이해하는 면으로 다 이겨나가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흘러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주님의 영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에 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